안녕하십니까. 교육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것.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모토로 실천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중 하나로 2017년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물론 시군구청이 함께 나섰습니다. 8만여 명의 인천 중학생과 학부모님들은 2017년부터 무상급식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인천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무교육 무상급식은 시민의 권리이자 공교육의 의무라는 철학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확대해오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2017년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시민들의 염원과 시군구의 협조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59.4%인 351억 원, 시청이 137억 원, 각 군구가 103억 원을 분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상급식이 실현될 경우 학부모들은 자녀 1인당 연간 75만 원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인데요.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즐겁게, 결과는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하나씩 일궈나가는 과정,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육감이 원탁을 사이에 두고 한자리에 둘러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교육의 각 주체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래 인천 교육 설계를 위한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정책 원탁 토론회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인천 교육의 중단기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소주제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학생중심 교육과정, 민주적 학교자치,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진로교육, 안전한 학교 환경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토론 방식이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토론 자리가 돼서 더 뜻깊고 좋은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원탁 토론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의 목소리를 인천교육연구소에서 주제별로 정리해 시기별 제도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화도의 작은 학교들이 커다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학생 수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죠. 강화도로 가보겠습니다. 농사, 음식, 역사, 낚시, 숲 체험. 강화 양사초등학교의 자연 학교입니다. 강화도의 양사, 양도, 송해초등학교는 이처럼 자연학교를 통해 폐교위기를 넘어 학교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물론 외부 위탁 체험 학생까지 맑고 밝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 인근 도시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이 늘기 시작했고, 자연 위주의 학습에 아이들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재미있고 자연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더 많이 와서 자연학교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농촌 체험이나 이런 자연 체험을 하는 것을 항상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다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놀면서 친구들과 체험할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은 변화로 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에 웃음소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을 살리는 작은 변화. 학교가 작다고 해서 도시가 아니라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가 일산에서 열렸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참가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교육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비전을 나누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육축제인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가 전국 855개 기관에서 참가해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시 오늘의 교육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인천 자유학기제 부스를 열어 참가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인천 자유학기제의 생생한 모습은 물론 미래마을 만들기 789 프로젝트 등 학교 현장과 교육청이 하나가 돼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한 자리였으며, 학생들의 미래 삶을 고민하며 함께 노력해 발전시켜온
인천 교육의 다양한 활동을 알릴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신가요?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부모의 다양한 교육 참여 활동과 방법을 엿볼 수 있는 2016 학부모 에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다양한 활동과 방법을 엿볼 수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축제 한 마당이 열렸습니다. 학교 교육에 참여한 활동을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에듀 페스티벌은 학부모 동아리들의 공연으로 화려하게 문을 열며 학부모 교육 참여 우수사례 소개, 20여 개 부스의 체험 행사, 학부모 및 학생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학부모 지원센터 등 그간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학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또 다양한 교육 참여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삶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질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어둠보다는 기쁨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